한번 미하여 마음으로 여겨서는 그것을 가짜 그 수상행식을, 색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여기거든. 가짜 마음을 진짜 마음으로 여긴다. 아까 신성으로 여겼다고 했죠. 한번 미해가지고 그 혼 요요상을 신성으로 잘못 착각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결정적으로 색신의 안에 있는 것이 된다고. 색신, 색신이란 육체입니다. 육체 안에 있다고 뚝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해요. 그렇게 고정을 해요. 확정을 해버려요. 결정적으로 미혹하여 색신은 안에 있다 하고. 뭐가? 마음자리가 이 몸속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만한존재도 처음에 마음이 어디에 있냐니까 몸 안에 있습니다 했죠. 맨 처음이. 그리고는 색신과 밖으로 밑, 밑겠자요. 산하, 산하와, 산하는 이런 세계죠. 산하대지 허공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기세관입니다. 우리 육체와 육신과 밖으로는 미 산하와 허공과 대지가 모두 이 묘명 진심 중에 물건인 줄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마음 본래 묘하고 밝은 참마음 속에서 내 육체도 나와 있고 또는 저 산천 초목이나 산하 허공계가 세 개가 다 있는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전번에 그런 말을 했죠. 부처님은 그걸 똑바로 알았는데 중생은 그걸 몰랐다고. 정지라고 할 때 뭐라 했어요? 정지, 변지. 부처님은 정변지라고 그랬죠. 정지는 심이, 마음이 만법을, 만법이 바로 만물입니다. 심이 만법을 포괄했다고. 부처님은 바로 알지요. 바로 안다는 것은 마음이 우주만법, 우주만법을 다 포괄하고 우주만법 천진만물이 다 마음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통달해서 아는 그것이 정지라고 그랬죠. 변지는, 변지도 내가 갔죠. 변지는 뭐요? 변지는 그 전에 한번 접었는데 간자로 만법이 모두 우리말로 적어야지 뭐 한자로만 적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우주만법이 모두 마음임을 통달함 그걸 사무척 아는 거죠. 그게 변죠. 부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 중생은 반대로 이제 알죠. 만법이 큰 존재고 마음은 작은 존재로 알아서 우리 이 육체 속에 마음이 들었다고 아니까 이건 정지가 아니라 부정지죠. 중생들은 또 만법이 모두 마음인 것으로 알아야 할 건데 만법은 따로 있고 자기 마음은 지극히 작은 존재고 우주만법은 지극히 광대 무변한 지극히 큰 존재로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지가 아니라 우리 중생 아는 것은 비변지죠. 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법, 열애의 정법문 중에 와서는 아까 저런 도리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엄경이 일체가 유심조라고 했죠. 일체가 유심조부터 알고 공부에 들어가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맥도 모르고 뭐 침 놓는다고 말이지. 맥짚을 줄 알고 침을 놓는 거지. 맥짚을 줄도 모르고 아무데나 침 놓다 갖다 죽는 거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근본 이 종지부터 알고 이제 부처님 법문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부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비유컨대 징청 백천대해를 맑고 맑은 백천대해를 맑고 맑은 바닷물은 맑지요. 서해바다 바로 것이 이제 갯벌에는 좀 충충하니 물이 탁하지만은 원래 바다 깊은 바다에는 다 맑지 않아요. 맑고 맑은 백천대해를 백천대해라는 바다란 뜻입니다. 큰 바다를 버리고 오직 하나의 뜬 물거품 자체를 인식하여 그것을 전조로 지목하여 전조란 말은 온전한 조수물 조수도 내나 바다입니다. 온전한 큰 바다로 여긴다 말이죠. 그래서 영발을 다하는 것과 간난이 비유가 거기까지죠. 영과 발이 다 바다요. 바다 영자 바다 발자 그것이 하나의 물거품을 가지고 전체의 큰 바다로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여기서 백천대해는 뭐요? 어째서 백천대해란 말을 썼냐 말이죠. 바다가 뭐 100개 있고 1000개 있고 뭐 바다가 여러 개 있는가요? 지구상에서는 오대양이라고 하죠. 육대주 오대양. 오대양도 만들었지. 우리 인간들이 인도양, 뭐 태서양, 뭐 태평양, 뭐 그런 식으로 북빙양, 남빙양 이렇게 만들었지. 원래 바다는 하나요. 하나인데 그걸 이제 동서남북으로 또 하면은 동해, 서해, 남해, 북해 하면 그렇게 보면 사해고 바다는 원래가 하나지만은 지중해까지 하면은 또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죠. 부산 앞바다. 저 강릉 앞바다, 또 저 영광 앞바다. 그렇게 하면 그것만도 벌써 바다가 여러 개인데 여기서 백천대라고 하는 것은 백천 중류가 조종을 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백천이란 말을 여기서 따고 바다의 자를 딴 거죠. 백천 중류가 백천 중류란 말은 굉장히 많은 물들입니다. 꼭 숫자적으로 10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죠. 백천하면 10만이죠. 숫자로는 백을 1000번 하나 1000을 100번 하나 10만이라는 숫자지만은 백과 천 많은 것을 그냥 백천이라고 해요. 많은 모든 흐름들이 똘물이나 시냇물이나 강물이나 해수물이나 하천물이나 상수도 물이나 하수도 물이나 모든 물들이 우리 똥물도 오줌물도 다 바다에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비물도 그렇고 백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런 물이 바다에 다 들어가요. 바다가 제일 큰 데죠. 바다에 조종한다. 조종이란 말은 제일 어뜸이 조종이죠. 옛날 조종이라는 뜻은 종갓집을 종이라고 하고 큰 집이 작은 집에서 다 큰 집으로 제사 지내러 가지요. 또 만조 백관들이 임금에게 가서 조회를 하죠. 임금이 제일 높은데 또 남면하고 있고 신하들은 아무리 나이가 100살 1000살이 되었어도 임금은 소년 어린애라도 이렇게 남면하고 있으면 북면하고 다 가서 절을 합니다. 자기 부모도 임금한테는 절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임금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죠. 옛날에. 그와 같이 그걸 조회한다고 하죠. 조회한다는 조자고 이게 종이란 말은 종갓집 가장 사람 머리종자죠.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이 발보다 손보다 제일 높은 데 있어서 머리가 가장 소중해요. 머리종자. 머리두자와 같은 거요. 두. 그래서 바다에 다 돌아가는 것을 그냥 조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친아들, 작은 집에서 대종가로 또는 작은 친아들이 유대한 임금에게 다 조회를 하듯이 백천의 모든 흐름이 다 바다에 조종한다는 그런 말과 같은 뜻으로 그래서 백천대라고 했어요. 백천은 큰 바닷물을 버리고 바다에 물거품 하나 있죠. 지극히 작은 하나의 물거품, 뜬 물거품 자체를 인식해서 그것이 온전한 조수물로, 조수조차 바다를 말합니다. 해죠. 그래서 영발을 다하는 것 같아. 그거 물거품 하나가 바닷물 전체로 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또 잘 모르는 거죠. 바다에 대해서 글자 많지 않아요?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도 바다 명자죠. 강원도 저 강릉에 명주군 갈 때 바다해 해라고 갈 때 이 발 또 부산에 영주동이 있죠. 영주 터널 하는 이것도 바다에는 바다의 영자. 이것도 바다요. 조수도 내는 바다입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글자를 달리 썼을 뿐이지 다 똑같은 바다요. 하나의 물거품을 바다 전체라고 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바다 전체는 큰 거고 물거품은 지극히 작은 건데 작은 건 그러니까 자기 육체 속에 들어있는 지극히 작은 허망한 마음, 망상을 가지고 법신 불성으로 착각한단 말이야. 광대 불변한 큰 바다로 착각한 것처럼 하나 물거품은 망상에다 비유를 했고 큰 무변대해는 아주 광대 불변한 불성, 그 열애장 또는 법신, 아까 말한 묘명 진심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정맥소는 그다 비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 물거품 그 가치가 여의주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물거품 그 물방울 하나를 여의주라고 여긴다면 안 될 말이죠. 여의주 값은 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무가보지만은 물방울 하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 아니요? 그와 같이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 틀린 게 아니다 말이야. 분수가 없는 착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 너희 등은 안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안한 너희 등은 곧 이 미한 가운데 배나 비한 사람이요. 아까 최후에 그런 말 나왔죠. 혼 요요상으로 마음으로 여기는 거. 그것이 한번 미한 거지요. 그런데도 한번 미해서 마음으로 여긴다면은 그것이 색신의 안에 있다. 마음이. 그리고는 색신이나 산화대지나 허공 세 개가 다 묘명 진심에서 나타난 물건인 줄을 모르니까 그게 배나 미한 거죠. 저우의 미중배인이란 말이 저우에서 일배첨시하고 서로가 비슷하지요. 일배첨시란 말 나왔죠. 능엄경 경문을 것이 저 잘 위아래 살펴보면은 이 문장적으로 박융이가 문장적으로 글자를 자꾸 바꿔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수식을 하면서 글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일배첨시라는 말이 나왔죠. 손을 이렇게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하니까 그것은 머리와 꼬리를 서로 바꾸면이 너희들은 뭐야 그걸 보고서 일배나 첨시할 것이로다. 그런 말 나왔잖아요. 최후에. 기억이 나는지. 51페이지 둘째 줄에. 그러니까 이 번역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번역이
이 번역은 정맥수대로 번역한 건데 내가 정맥수를 그렇게 숭배를 해도 이 문자에 대해서는 정맥수가 별로 잘 되지 못했다고 나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51페이지 둘째 줄에 한번 보세요. 운어신님은 정맥수대로 번역했어요. 무조건 그냥 운어신님은 옛날 것이 스님들 하는 그대로만 따르지 당신은 새로운 그 발명체가 전혀 없어요. 비판력이 냉철하지를 못해요. 일하고 폐하게 참시하느니라 하는 거. 일배를 그냥 일배로 고산 원법사 해석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정맥소대로 따라가지고 일하고 폐한다고 그렇게 해놓으니 더 말만 어렵잖아요. 일하고 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일배나 참시하겠다. 그런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미중대인하고 미현 가운데도 배나 미현 사람이다. 요 일배라는 배하고 여기서 배자 서로가 조응이 되지요. 연관성이 있어 서로가 호응, 유대관계 약간 서로 조응이 되잖아요. 조응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지리법에 전조 후응이란 말이 있어요. 조응. 이런 문장 보고 조응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일배첨시라 했고 여기는 미중대인이라 했으니까. 전조 후응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산세가 뒤에는 뒷산이 높게 아주 주봉이 내룡이 잘 내려오고 앞에 산은 안산이 있고 조산이 있고 이래서 뒷산이 이렇게 응해주고 뒤에서 응원해주고 앞에 산은 또잘 이렇게 그것이 이제 비춰주고 경기할 때도 응원대들 있죠. 뒤에서 자꾸 손뼉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야 신나게 더 잘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전후로 조응 되는 것을 이제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요조자나 같아요. 조회 간다는 요조자가 전조 후 그런 조응이 된 관계라요. 그러니 너희 등은 미한 가운데도 갑절이나 배나 비했어요. 왜냐하면 백천대 무변대를 버리고 무변대는 광대 무변한 본래의 마음자리를 위변대라 했거든. 지극히 작은 하나의 물거품을 위변대로 착각했으니까 그 미한 거지요. 그러니까 미한 가운데 또 미한 거지요. 위변대를 버리는 것이 한번 미한 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허물인데 지극히 작은 물거품 하나를 전체 바다로 잘못 착각하니까 또 갑절이나 배나 또 배였지 두번 이중미지요. 배란 말은 이중이라는 뜻이에요. 이중 한 번만 미한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미한 사람. 그러니까 배지요. 아까 말했죠. 위에 것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너 몸과 마음과 천진만물이 너 마음속에 나타난 건데 그걸 모르고 말이지.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르는 것이 한번 미한 거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육체 속에 들어 있다고 또 지극히 작은 걸로 여겼잖아요. 그게 또 이중으로 비한 거죠. 그와 같이 백천 무변대를 버리고 그것도 잘못 착각한 건데 조그마한 물거품 그거 하나가 바다 전체인 양 착각하니까 또두번 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비한 사람이라는 이중배인이란 말이. 그러면 이중으로 비한 것이 불교 법수대로 보면 뭐가 있어요?
이것도 다 이중 비유한 거예요. 번외장. 번외장 있는 것도 나쁘죠? 그런데 또 소지장까지 있죠? 이 두 가지 비유한 것. 이것도 이중입니다. 이중으로. 그러니까 한 껍질 벗기고도 안 돼요. 번외장 벗겨봤자 소성 뺏기 안 돼요. 소성 나한 뺏기 안 되고 소지장까지 벗어버려서 보살에서 부처가 되는 거거든. 이것도 이중미지요. 법수로 보면은 1차 미하고 2차 미예요. 1차 대전도 뭐한데 2차 대전 나가지고 세계가 큰 것이 시련을 겪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3차 대전 안 나겠느냐. 또 그런 생각까지 또 하고 있으니 그 사람 참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크게 생각했어요. 3차 대전이 난다고까지 그렇게 생각해 주니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예? 그런 어리석은 사고 방식들은 다 미현 가운데 배낱 미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후처한테 빠져가지고 본처 아들을 이제 후처한테 빠진 것이 한 번 미한 거고 후처한테 빠져가지고 후처 말 듣고 본처 아들을 죽이려고 가는 것이 두 번 미한 거예요. 모 교수가 이 돈 때문에 돈바람에 이제 돈 욕심이 났거든. 그게 한 번 미한 건데 그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목질러 죽였죠. 어젯밤에 나오대요. 그게 두 번 미한 거죠. 그러면 뭐 자기 재산이 될 줄 알고 말이죠. 그놈이 소위 이것이 이제 외국 유학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경제학 박사로서 강의도 절절하게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참 해룬 행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요. 많지 않아요. 그게 한 번 미하면은 더부살이로 설상가상으로 또 미하는 거예요. 여러 번 미할 수가 있지. 두 번 미한 것은 대충 숫자를 줄여서 한 거지. 여러 번 미한 것이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지치, 계명, 조업, 수보, 구상이라고 해서 나가죠. 또 그것이 여러 번 과중된 것이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유, 생로사 해서 12번으로 넘어가죠. 또 그게 다 미에서 자꾸 벌어지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84,000 번역까지 나오니까 두 번 미한 것은 저리 가라고 가야지. 자꾸 이제 또 하고 한 번 잘못 쌓여놓으면 원한이 쌓이든지 잘못 착각이나 오해가 쌓이면은 하는 짓마다 보는 짓마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보거든. 자기 며느리가 비우면은 며느리 이것이 이제 하는 짓이 다 밉게 보잖아요. 예쁜 짓을 해도 밉게 보이거든. 그게 미한 마음이 그렇게 큰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그 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손을 내리고 했었죠. 내가 손을 기르는 것과 같아서 같을렸자 등자도 같을 등자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니 똑같아요. 부처님이 손을 기르는 것이 그게 도라고 했죠. 도. 거꾸로 진 거라고. 뒤바뀐 거라고. 손을 이렇게 세운 것을 지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도라고 그렇게 가정해가지고 내가 손을 이렇게 뒤루어서 도가 되는 도수? 도수와 똑같다 말이죠. 도한 수와 같다 그 말이죠. 손을 밑으로 내려서 전도된 전도를 뜻하는 거지. 위에서 손을 이렇게 세웠다 내렸다 했기 때문에 그다고 서로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 그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딱 맞도록 지금 이제 끝맺음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견성은 유실하지 않는 것을 밝히는 본장이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 열애가 부처님이 서가열애께서 너 같은 우리는 가히 불쌍함이 되는 자라고 말하느니라. 너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말이야. 눈 뜨고 못 보는 당달보살처럼 당달봉사. 거기까지가 견성은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을 밝힌 그 법문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견성은 돌려보낼 수 없음을 밝히다. 네 번째는 끝났지, 이제.